쪼꼬미와 슈팽이의 환장극장. 쪼꼬마, 여기야. 커피 한잔 할래요? 어, 안 그래도 폭염에 기절할 뻔했는데 센스. 아이, 내가 돈 좀 썼지. 냉다방 커피야. 부담 갖지 말고 마셔 마셔. 당신은 환장극장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컵에 플라스틱 빨대. 선물로 준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어디다 팔아먹었지? 아, 차차. 사실 일회용 컵을 더 자주 쓰게 돼. 바로 받아서 마시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리기도 간편하고. 아무렇게나 버리겠다고 한 거니 지금? 하지만 이런 편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는걸. 와와, 그런 고민 해봤어? 플라스틱 마냥 안 쓸 수 없다면 이 편리함도 누리고 지구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 혹시 아시는 분? 사실 우리 주변엔 무수히 많은 플라스틱 제품이 있어요. 음식 용기부터 자동차 내부까지. 하지만 무분별하게 폐기하게 되면서 이게 아주 큰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답니다. 무분별한 폐기, 환경 파괴의 주범, 나는 그럼 공범? 라임굿. 집중!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2000년 2억 3,400만 톤에서 2019년 4억 6천만 톤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겠죠? 이에 따른 플라스틱 폐기물도 1억 5,600만 톤에서 3억 5,3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어? 만 톤? 세상에! 손가락, 발가락 다 써도 안 되잖아! 아참! 난 손가락이 없지?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유럽 국가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플라스틱은 제조 단가도 저렴하고 유리나 철보다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데 왜 유독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에 대한 규제만 심해지는 걸까요? 아 진짜? 이건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현기증 나니까 빨리 알려줘요. 플라스틱은 생산 가격이 저렴하고 여러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기도 쉬운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다른 물질에 비해 재활용률이 너무 낮다는 사실.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면 지구도 아프지 않고 우리 삶도 계속해서 편리하겠죠?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 제조업체들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정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요. 단순한 폐기가 아닌 버려진 플라스틱을 다시 원료로 되돌려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폐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와우! 이게 가능하다고?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재활용하는 게 아닌 화학적 재활용이 포인트! 그거 아세요? 세계 최초로 3대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한 곳에 모아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기업이 있답니다. 뭐? 재활용 3대 기술을 한꺼번에? 심지어 세계 최초? 욕심쟁이! 바로바로 종합화학회사에서 나아가 세계 최고의 리사이클링 소재 기업의 목표를 가진 SK 지오센트릭이 그 주인공이에요.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SK 이노베이션 울산 컴플렉스에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 재활용 단지인 울산 플라스틱 리사이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무려 21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22개 크기!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되돌려 SK 지오센트릭은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을 선형하고 배출할 예정입니다. 2025년 완공 시 폐플라스틱 처리량은 연간 약 32만 톤! 재활용 플라스틱 생산량은 무려 약 23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버려진 플라스틱이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지구를 위한 혁신을 이어가는 SK 지오센트릭! 정말 지구중심적인 노력을 하고 있구나! 쌍따봉! 맞아요. 단순 재사용이 아닌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플라스틱은 유리, 철, 나무보다도 더 유용한 물질이 될 거래요. 버려진 것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가능성이 핵심 포인트! SK 지오센트릭의 친환경 비즈니스가 앞으로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우와! 중요한 것은
잘 쓰고, 잘 버리고, 잘 재활용하는 것이었어. 나 또 이렇게 배우네. 맞아, 맞아. SK 지오센트릭을 포함한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일상에서 노력해야겠지? 페트병 뚜껑과 라벨은 뜯어 분리수거하자. 헹궈서 버리면 더 좋고,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을 잘 버리면 재활용률도 올라가지 않겠어? 이봐, 자네. 환장 장인이 아니라 환경 장인다운걸?